첫 번째 스트레칭 방법은 수건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이제 어깨가 많이 굳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뒤로 보내서 엉덩이로 가는 거 놓차가 힘드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알고 계시는 수건을 이용해서 뒷짐 짓는 이런 스트레칭, 이런 방법들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가고요. 맨 처음에는 팔을 뒤로 보내서 옆으로 보내는 걸 먼저 스트레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수건을 이렇게 뒤로 잡으시는데 좀 많이 아프시니까 안 아픈 쪽으로, 왼쪽이 아픈 쪽이라고 하고요, 안 아픈 쪽으로 최대한 많이 가줘서 뒤쪽에 오게끔 해주시는데, 가장 많이 실수들 하시는 게 가슴 앞쪽을 많이 숙인 상태에서 하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팔이 뒤로 가는 동작을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스트레칭이 되게 되는데, 많이 앞을 굽어있는 상태에서 뒤로 가시게 되면 앞쪽 통증을 유발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최대한 날개뼈를 뒤로 잡아준 상태에서 수건이 잡아져서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스트레칭을 해주십니다. 한번 스트레칭 해주실 때는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이거를 5회에서 10회 정도. 자, 날개뼈가 굽어있는 게 아니고 뒤로 접혀진 상태에서 엉덩이가 갈 수 있게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놔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스트레칭 하실 때 내가 통증이 조금 있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당겨지는 느낌이 난다는 느낌이 나실 때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